이제 매물이 다 해소가 돼버렸네요. 한 6개, 7개 있었는데 마치 꿈을 꾼것 같다. 큰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4,120억에 딱한장 있던 거. 아, 설마 서버에 단한 장이면 어떡하지? 작전 세력에 제가 당한 것 같네요. 재벌집 막내한테 진도주의가 진화영이랑 진동기 주식 사게 해놓고 개팔았잖아. 마치 그거에 당한 것 마냥 지금 설거지 당해버려갖고. 아무튼 뭐 팔렸으니까 그걸로 오케이. 근데 이거 판 돈으로 4번근 산다 이랬는데, 근데 이거 팔리기 전에 내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결국 그냥 사버렸어. 잠깐만, 뭐야 이거. 잠깐만, 나 5,800억인가에 샀는데? 왜 또 한 700억 없어졌냐? 아니, 오늘 새벽에 샀는데? 왜 이렇게 또 갑자기 배 떨어졌음? 무슨 일임? 또? 야, 차범근만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차범근 인기 아이콘 아니야? 5,800억에 내가 오늘 새벽에 샀는데? 700억 어디 갔어? 또 어디 갔어? I'm moving on up, I'm moving on. 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붐붐차! 다 뒤졌다. 왜 스탯이 별로 맛이 없어 보이지? 사카에다가 케미 다못 받아서 그런가? 근데 오카 사기에는 돈도 돈이지만 이번에 세징야한테 크게 되어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건들 수가 없네요. 내가 이 불지옥 속에 다시 한번 내 발로 들어간다는 거는 피파 접어야 돼, 병 같은 새끼. 근데 여러분들, 다음 팀은 이미 정해졌거든요. 이 아이콘 팀은 사실상 차범근을 영입하기 위한 그런 빌드업이었고, 그의 팀 케미를 살리기 위한 이미 레버쿠젠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오버롤 123인데, 123이면은 여기서 플러스 1이고, 거기에다가 속가가 33에다가 11 더해서 4가 더 올라가니까 34에 130. 인간 폭주 기관차. 게임이나 하자. 차범근 써야지. 아, 씨발, 깜짝이야! 누구세요? 뭐야? 뭐지? 야, 좋됐다! 지진, 지진! 비상! 비상! 규모 4.0 지진! 안 흔들리는데? 그, 님들 흔들려요? 와, 씨, 깜짝 놀라, 근데. 와, 북한이 뭐 쐈나? 별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또, 심지어 강화도면은 제가 복무했던 곳이어서 별일 없기를. 갑자기 뭔 일이냐? 앙! 인천이랑 고양 피해 엄청나다고요? 나 고양시 사는데? 괜찮나? 잠깐만, 나 지금 게임해도 되는 거야 지금? 게임할 때가 아닌, 밖에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 야 이거, 아야 이거. 얘안 들어가네? 업사이드 아닌가? 아, 지금 게임에 집중이 안 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 씨발, 이러다 지겠네. 잠깐만, 야, 나 지금 피파 공식 경기 이겨야 돼, 일단. 아니, 뭐, 나는 일단 아무 일도 없어가지고, 일단은, 여러분들, 아무 피해 없기를 바라고. 자, 일단 한 골. 그렇지! 아, 지라! 파이브페 여기서 맛있긴. 아! 다 이길 순 없어요, 저도. 이 외부 요인 때문에 한번 집중력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탑내슛, 씨발. 그냥 국룰인데? 무조건 선제골 먹히고 시작하는데? 이야, 차범근의 어시스트! 어? 어떻게 저렇게 돼갖고 저렇게 들어가지? 아, 근데 골을 너무 많이 먹힌다. 야, 체감이! 오! 오! 차범의 체감이 아닌데? 역시 아이콘? 이야, 보여줘, 가자. 잘 봤습니다. 보여줘, 가자. 씨발! 아니, 파바르
그러니까 차범근을 민다고? 렛츠고. 왜 이렇게 느린 것 같죠? 아씨. 어 페널티. 아 넘어지셨어야죠. 아 선생님 그 버티시면은. 아 세븐. 와! 아 저거 들어갔어야지. 이말 파바르 차범근 담당 일진이네 씨. 차범 와! 차범 와! 아 요즘에 이렇게 게임 어 뭐야 뭐야 아무도 아 지금 야야 부심이었어? 우리 팀인 줄 알았는데? 아니 누가 다가오길래 와 그 시간 씨어 아니 부심한테 패스 준 거 진짜 레전드네. 이야, 에디, 앙. 어? 아, 왜 이렇게 수비가 안 되지? 와, 파이브백 해야 되나, 나도? 근데 레버쿠젠 본리 자리가 MA에서 523도 진짜 진지하게 괜찮은 선택인 슈챔 공략 걸고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523으로 슈챔 찍으면 난 의미가 없다고 봐. 이미 두 번 찍어봤기 때문에 해도 5백으로 해야지. 아니 4백으로 해야. 아, 속마음이 나와버렸네. 됐다 가자 세붐 붐 붐 붐 아 아자 야 졸라 드리블 졸라 좋다. 홉백으로 수비할 때 아예 센터백 커서 안 잡고 수비형 미드필더로 수비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 이렇게 취향이던데? 근데 나는 좀 공격적인 수비를 원해가지고 이렇게 수비수 잡고 그냥 X새끼야 이렇게 하는 편인데 역시 그러면 공간이 많이 나오긴 하죠. 근데 나는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 개새끼야! 이렇지 이렇게 시원하잖아. 형 그건 공을 뺏는 게 아니고 밀 뜯는 거 아니야. 개새끼야! 그렇지 나이스. 어쩌라고 또 막으면 되는데. 이번 판 안 먹힐 거임. 그러!